네, 오늘도 상무와의 연습 경기 2차전. 오늘은 낮 경기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경기 이후에 한국 시리즈 4차전이 낮 경기로 치러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연습 경기가 어제 야간 경기에 이어서 낮 경기로 치러졌고요.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9이닝까지 경기를 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겨서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9회에 중단이 되었고요. LG 트윈스 6대 2로 승리한 걸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경기 전에 또 염경엽 감독의 인터뷰와 팀 소식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당초 계획대로면은 켈리, 최원태, 임찬규, 이정용으로 LG 트윈스의 한국 시리즈 선발진이 구성되기로 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4선발이 이정용에서 김윤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에는 김윤식 선수가 구속이 좀 떨어져서 선발에 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유력했는데 김윤식 선수가 일단 구속을 회복을 했고 또 여러모로 이정용 선수가 이 불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정용 선수를 1차전, 2차전, 3차전, 4차전 상관없이 뭐 롱릴리프면 롱릴리프, 필승조면 필승조 이렇게 전천으로 이정용 선수를 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김윤식 선수는 한번 던지고 나면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정용 선수의 컨디션이 더 좋아서 이정용 선수를 선발보다는 중요한 상황에 투입을 시키고 김윤식은 한국 시리즈에서 4차전 딱한 경기만 등판을 시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정용 선수는 뭐 본인과도 또 면담을 했고 흔쾌히 불펜 역할도 받아들이면서 이정용 선수가 포크볼을 장착한 이정용이 불펜 쪽으로 가게 되었고 김윤식 선수는 지난 연습 경기에서 구속이 145까지 또 형성이 됐기 때문에 4차전 잘 준비하면 되고 또 만약에 무너지더라도 뒤에 투수들 많으니까 씩씩하게 지난 플레이오프 3차전 지난해 이 안우진과의 선발 매치업이었죠. 예, 거기서 김윤식 선수가 허리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닝을 끌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또올 시즌에 재현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범석 선수 소식입니다.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 경기에서 타격감이 좋아요. 예, 그래서 지난 청백전에서는 이정용 선수 상대로 홈런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오늘 청백전에서 2루타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 선수는 1군 무대에서의 경험이 점점 쌓여가면은 더 좋은 타격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범석 선수가 타격 재능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도 들어가는데 시즌 끝나고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가 대만에서 열립니다. 이거는 11월에 열리는 APBC랑은 다른 대회고요. APBC에는 정우영, 문보경 선수가 나가는데 APBC 때문에 뭐 한국 시리즈 나가는 선수들이 하다가 대표팀에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APBC 소집을 할때써 있었어요. 한국 시리즈가 길어지면 예비 명단에서 대체 발탁을 할수 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한국 시리즈가 우선이라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김범석 선수는 12월 초에 타이베이 동, 대만에 새로운 동구장이 또 개장을 했다고 하죠. 예, 그 개장 경기로 펼쳐지는 아시아 야구선수권 대회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선수들, 프로 저연령차 선수들과 함께 가는데 또 LG 트윈스에서는 김범석 선수뿐만 아니라 포수인 김성우 선수도 이 선수도 청소년 국가대표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퓨처스에서 좋은 수비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내년에 백업 포수로서의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김성우 선수, 김범석 선수 한 명은 공격형 포수고 또 일루수로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김성우 선수는 수비력이 뛰어나고 어깨가 좋은 선수인데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김성우 선수는 포수로 분류가 되었고 김범석 선수는 내야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성우와 김범석 두 명의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돼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청백전이 원래는 두 경기였는데 3일 청백전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마지막 청백전 한 경기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좀 드러내서 염경엽 감독이 이를 받아들여서 수락을 했는데 대신에 마지막 점검, 마지막 청백전은 4일 날이죠. 토요일 날 2시부터 플레이볼이 됩니다. 이 경기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LG 팬분들은 1루 내야, 3루 내야에 앉으시면 되고 1인당 8매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좌석 무료고 3일 오전 11시에
LG 트윈스 웹사이트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예매 들어가셔서 티켓팅을 해야 됩니다. 예, 현장 구매는 없다고 하니까 또 예매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또 한국시리즈 예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프리미엄석 외야석 제외 관중석을 다 개방을 한다고 하고요. 응원단, 식음료 매장, 오프라인 트윈스샵 모두 다 정상적으로 뭐 일부 점포가 안 열릴 수 있다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선수들 응원가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표가 구해진다면 예매 광클에서 성공을 해서 표가 구해진다면 직관을 갈 계획이니까 또 마지막 청백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영혁 감독의 코멘트, 팬들께서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팬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였고 한국 시리즈를 대비해서 선수들도 팬들이 많은 상태에서 시합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또 마지막 경기를 요청을 해서 마지막 경기는 또 주말에 낮 경기로 또 관중들 많이 들어오는 앞에서 선수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레지 트윈스 자체 청백전 하고 한국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총 6번의 실전을 다 치러냈고요. 이제는 정말 한국 시리즈만 남았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제는 핑계댈 게 없어요. 솔직히 합숙도 하고 훈련도 하고 실전에 가까운 경기들도 6번이나 치르고 하면은 진짜 할 거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이렇게 한 만큼 또 결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습 경기, 낮 경기로 치러진 경기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는 어제와 타순이 같았습니다. 선발 투수만 최원태 선수가 나왔고요. 오늘은 상무 팀으로 이재원 선수가 1번 지명타자로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LG 트윈스가 상무와의 두 번째 연습 경기 라인업 홍창기, 박혜민, 김현수, 오스틴, 오지환, 문보경, 박동원, 문성주, 신민재의 라인업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최원태 선수가 박동원 선수와 호흡을 좀 맞췄다는 게 좀 색다르네요. 원래 허도환 선수와 호흡을 많이 맞췄었는데. 자, 상무와 2차전 경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회 말 박혜민 선수가 유격수 실책으로 출두를 했고요. 박혜민 선수 2루 도루에 성공을 했고 김현수 선수의 적시타 나오면서 1대0. 김현수 선수 대주자 쓰는 자리에 최승민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최승민 선수는 이렇게 느린 주자가 루상에 나갔을 때 대주자로만 경기를 뛰고 나머지 다음 타석은 그냥 교체 없이 최승민 선수만 대주자로 뛰고 김현 선수가 남은 경기는 그대로 소화를 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투입된 최승민 선수가 2루 도루에 성공을 했고 포수 실책이 나오면서 노아웃 3루 찬스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오스틴이 볼넷을 고르면서 득점권 찬스가 오지환 선수에게 이어졌는데 오지환 선수가 2타점 2루타를 치면서 결국에는 3대0 두 점의 점수가 더 낮고요. 문보경 선수가 노아웃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을 시켰고 박동원 선수 원아웃 3루에서 희생플라이를 뽑아내면서 4대0 LG 트윈스가 한 번의 공격에서 어제는 3득점을 했잖아요. 오늘은 4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6회 초 박명근 선수가 투아웃 이후에 볼넷과 안타를 허용을 했고 박명근 선수 다음으로 올라온 유영찬 선수가 볼넷 그리고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박명근 선수의 실점으로 기록이 되면서 4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8회 말에 김범석 선수의 2루타가 나왔고 계속되는 원아웃 3루 찬스에서 안익훈 선수가 볼넷을 골랐고요. 오지환 선수의 1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5대2 한 점의 스코어가 만들어졌고 계속되는 1, 3루 찬스에서는 문보경 선수의 1타점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6대2 LG 트윈스가 또 득점권 기회에서 찬스를 계속 살려내면서 6대2까지 점수를 벌려놓았습니다. 자, 6회 투아웃에 올라온 유영찬 비록 이 승계주자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7회를 3자범퇴로 잘 막았고요. 또 백승현 선수가 8회에는 1이닝 무실점으로 유영찬 선수 1과 3분의 1이닝 백승현 선수 1이닝 무실점입니다. 그리고 9회에는 마무리 고속이 올라왔는데 8구를 던지고 허리에 불편함을 느껴서 준비된 투수가 뒤에 있었으면은 계속 경기를 하는데 고우석 선수 뒤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실전 등판 스케줄이 오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대로 6대2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우석 선수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난 5월 초와 같은 허리 쪽 부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태가. 자, 상무와의 2차전 주요 선수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최원태 선수 4이닝 동안 61개의 공을 던졌는데 3피 안타 3탈 삼진 무실점으로 깔끔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최고 구속은 148km가 나왔다고 하고요.
오지환 선수 멀티히트에 3타점, 이재원, 김범석 선수가 나란히 2루타를 기록을 했고, 유영찬 선수 1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백승현 선수 1이닝 무실점, 또 김현 선수 적시타를 기록했고, 문보경과 박동원도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죠. 함덕주 선수가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1이닝 무실점, 3자범퇴로 한 이닝을 깔끔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무와의 두 경기 일단 모두 승리로 마쳤고, 고우석 선수의 부상 소식이 또 들려와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선수들 준비를 잘 했고 또 타격감도 점점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커스를 한국시리즈 1차전에 맞추고, 마지막 청백전에서는 아마 임찬규 선수와 김윤식 선수가 좀 점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경기까지 부상 없이 잘 맞춰서 또 한국시리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